유튜브 기자들과 좀 기자 회견을 잠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천천히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이렇게 주무시고 또 내일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집회에 더 많이 많이 나오세요. 제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경찰이 좀 무리하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경찰 조사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래도 걱정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조사 다 끝났는데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든지 내가 가는데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몸을 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오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다음 조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자유한국당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애국시민들이 많이 나올 텐데 또 이걸 또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 집회도 그렇고요. 이 방해를 뚫고 앞으로 또 목사님이 계속 애국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저는 그 이 운동을 위해서 저는 생명을 걸라 그럽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고 뭐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조국을 위하여 순교하신 주기철 선양원 길선주 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현재라고 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지 못하냐. 저는 죽으면 최고의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멘. 힘이 납니다. 아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광화문 큰 집회하면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은데 헌금이라는 건 당연히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또 빚을 50억이나 지고 계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경찰이 조사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서 또 빚을 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을 묻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강화문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헌금이 1차고 두 번째는 우리 대표님 신의 한수 대표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가게만 가면 뭐 뭉태기 돈을 나한테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럼에도 또 부족해요. 예, 그렇죠. 예, 부족한 것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다 채워 넣어야 돼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저는 이게 다 물질적으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예.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목사님을 이 고발한 시민단체 네. 일단 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처벌하기 위해서 또 무고죄로 네. 고발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고발하는 사람이 난 정상인이 나를 고발했으면 또 이해라도 되겠는데 누가 고발했냐면은 그 꼼수 방송하던 그 김용민 아시죠? 김용민, 네. 그 놈이 나를 고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정상인이 고발을 하면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예. 걔는요 한두 번 아니요 날 고발한 게 수틀리면 고발해요. 아. 그래서 나는 거기 대해서 이번만큼은 난 무고 혐의로 반드시 내가 대항을 예. 또 위대한 변호사님들이 다 그렇죠. 오셨으니까 고소를 해야죠. 네. 아니 심심하면 아무나 다 고발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고발해서 1년 내내 조사받다가 세월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화는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김용민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낙곰수 출연자고 지금 뭐 이 정권의 핵심이니까 네. 이 정권의 핵심과 실세가 목사님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게 목사님 건강입니다. 네. 예, 지금 얼마 전에도 또 병원에 가셔서 치료도 받으셨는데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네.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네. 이게 또 앞에 또 기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고쳐주겠다고 해서 저를 강제로 이제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라파 병원이라고 예,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 치료란 뜻인데 그 원장님이 아주 그 특별하게 그 치료하는 기술을 미국 가서 유학해서 배웠다고 하시다 그러는데 거기는 병원을 등록하려면 2년이 걸린대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거기 등록을 못한다는데 아이 그 원장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세상에 아이고. 환자가 2년 밀렸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강제로 글로 막 초청을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혈압이 170이었었는데 제가 주사 그 링겔 주사 6번 맞았는데 이야 기적이요 기적. 예. 혈압이 딱 정상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예. 와. 아, 박수 여러분들. 저한테 잘 보이면 내가 그 병원 소개해 줄게요.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용민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김용민이가 저게 정신이 본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날 고발하기 전에 김용민은 벌써 몇 달 전에 서울시장 박원순을 데려다가 또 그 도우리하고 도우리를 예. 불러다가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저 손혜원이라고 국회의원 알죠? 그렇죠.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평화나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건방지게 그 문체부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우리 한기총 해산 신청을 했어요. 걔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기총을 해산한다고. 그래 저게요 대통령이 문재인 됐다고 저게요 간이 배밖에 나와서 아나무인이야. 실세입니다 거기가. 아니 한기총을 지가 뭔데 해산을 해 지가. 어? 그것도 뭐 박원순 될다가 또 무슨 뭐 도우리 될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또 목사님 네, 이번 주 집회가 굉장히 성대하게 또 크게 이제 벌어질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주 집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시 반에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우리 기존에 왔던 광화문 네,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는 또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집회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되 자유한국당이 이제 집회한다고 나오니까 어제 사무총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데 무대 자체를 하나로 하려니까 그건 또 선거법이 걸린다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 우리가 하다가 예. 1시부터 2시까지 딱 1시간만 자유한국당한테 야. 시간을 양보해서 예. 그때는 우리 자유한국당 집회에 다 돌아앉아가지고 참여하고 예.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회를 하면은 이 우리 국민혁명에 참여하는 그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 연인은 말고 예. 따로따로 왔다 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12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분들은 꼭 한번 총동원해서 또 자유한국당도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여러분들 예, 이번 주 정말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함께 하는데 말 나온 김에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내년 총선 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대통합도 이루어야 되고 또 그 중심에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또 승리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저기 바른정당이 무슨 새정치인가 새보수 또 이걸 뭔가를 만들었어요. 예, 네, 정당을 만들어서 화합하라고 그랬더니만 또 당을 만들었는데 어쨌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황교안 대표님이 넘어야 될 산 중에 몇 개 산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 우파 모든 정당을 통합하는 일입니다. 예. 예, 통합을 안 하면 수도권에서 나중에 선거할 때
1000표 내지는 500표 차이로 다 져버려요. 네. 이 저 자유우파 정당이. 그래서 이 통합을 어떤 분들은 뭐 황교안 대표님이 왜 그 탄핵파를 쳐내고 다 쫓아내고 선거를 깨끗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그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생각 안 하는 분이에요. 저같이 밤이 새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면 일단은 내년 4월 15일 이겨놓고 그렇죠. 다 통합해서 이겨놓은 뒤에 그때 가서 주사파 쳐내도 늦지 않는 겁니다. 예, 주사파가 아니라 그 저 탄핵파를.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그 황교안 대표님의 그 주장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의 사건이 공천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어느 당은 몇 프로, 50% 물갈이 한다, 어디는 30% 한다, 이제 경쟁 붙었는데 제가 이 우리나라의 탄핵에 참여했던 그 30대, 40대 이 나이가 되는 분들하고 제가 어제 그룹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주도하시는 분이 그 강연재 변호사님이라고 예. 여자이죠. 네, 네. 아주 똑똑해요. 예, 예. 근데 그분이 그 원래 안철수당에 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안철수당에 예, 있다고 그 하죠. TV 토론에 나오면 자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몇 개 정당 대표하고 딱 토론하는 걸 보면 아니 그 강연재 그 여자 그 변호사한테 꼼짝 못해 혼자 다 틀어지는 거야. 끝나고 텔레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네. 저런 애 좀 우리한테로 데려올 수 없겠냐. 주여 저런 애 좀 우리한테로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네. 바퀴 돌아서 자유한국당으로 왔더라고요 드디어. 네, 그래서 아주 내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분하고 몇 분이 이제 주도해서 10여 분이 있고 바로 30대 40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왜 날 보고 대화하자 그랬다. 대한민국 중심이 다 지금 정광훈 목사한테 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뭔 생각하는지 한번 대화를 하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겁니다. 지금 그 3, 40대 애들이 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언론한테 속아가지고. 속아서 말이죠. 근데 이제 문재인한테도 실망해서 나왔다는 거야. 문재인으로부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우파로는 안 온다는 거죠. 안 오고 중간에 떠 있다는 거야. 예. 그분들이 3, 40대가 이 자유우파로 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 어떻게 하면 만들어 주냐 그랬더니 아 이건 저도 도저히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중에 70%를 쳐내라는 거야. 네. 쳐내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이 말하는 거야. 혁신해라 이거죠. 그런데 그 3, 40대가 다 우리 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거는 뭐 100번 이기는 이기는데 70%를 내가 쳐낼 힘이 없잖아요. 제가 자유한국당은 정당이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사실은 뭐 공천심사위원장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면 70% 아니라 그냥 80% 확 막아갖고 크게 뭔가 해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더 많은 성원이 분명히 더 있어야 되고 이번 주에 말이죠. 광화문에 한 천만 나오시면은 바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천만 나오시고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 갈 수 있는 힘이 이 광화문과 바로 이 광야 교회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더 질문도 많은데요. 오늘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찰 조사 한 3시간, 4시간 받으면요 5kg 빠져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거의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들어가시면 바로 그냥 쓰러지십니다. 더 잡고 싶지만 목사님 오늘 건강을 위해서 또 피곤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많이 나오셔서 아까 막 인사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광화문에 다시 한번 많이 나올 수 있게 목사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건국 후 최고의 위기를 대한민국이 맞이했고 지금 시간표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1945년부터 48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에 혼자 모든 국민들을 다 설득해서 다 대한민국을 설득해서 나라를 세웠다면 그래도 오늘날은 우리 자유우파가요 전 국민의 절반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승만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찔끔찔끔 나오지 말고
한꺼번에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모여야 됩니다. 역시 그 언론 전문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질문 자체가 대단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언론도 키워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KBS, MBC 공중파 그 다음에 종편 다 이기려면 신의 한 수를 키웁시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를 천만 명이 보는 게, 천만 명 하루에 천만 명 보게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천만 명만 보게 하면 자유 통일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또 노아라 TV도 있고요, 김문수 TV도 있고요, 네, 태극전사 TV도 있고, 네. 아우 수많은 TV도 있는데 여기도 네. 다 100만씩 만들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편히 쉴 수 있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 무조건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인터뷰 마치고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른 우리 마약해 놔요. 아니, 저 쓰레기 들어오면 끝나. 그 집에서 뭐 한 2, 3분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살고 맞아, 아침에 바로 잡았어요. 아, 발 시려. 오! 와우, 이거 멋지다. 보일 것 같다. 아, 이 유혹이 넘어가면 안 된다. 국물 내서 짱이다. 아, 침 나온다, 진짜. 어, 이러면 안 돼. 어? 짱을 맞춰야 돼요. 먹고 있다가 아니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텐트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정치학교가 있습니다. 네, 정치학교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정치학교 2기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이번 집회에 한꺼번에 다 나오셔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네, 진행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이나 오늘도 목사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다시 네, 교회로 달려가서 내일 정치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다시 정치학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보호 유지를 위해서 써주